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행하고 또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대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분노와 불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한 행동이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또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또 상호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투와 편집증으로 가득 찬 사울 왕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와 미래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결국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해 대체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언을 위해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사울을 향해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겉옷 한 귀퉁이를 잘라내는데 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의로움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 방어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정당 방위의 원칙에 따라 사울을 먼저 공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겉옷 한 귀퉁이 잘랐는데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고 또 복수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증오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삶에 대해 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은 사랑, 온유, 자비라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울에 대한 왕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을 살려주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은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과 또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진실과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범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